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유난히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보고 도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순서가 첫 번째, 어렵고 어려운 게 일단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도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다 다르거든요. 예. 누군가는 여기 오면서 계속 열매만 보인 사람이 처먹으려고. 너무 누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 뭐 저건 먹을 수 있는 거냐, 뭐 먹는 거냐, 뭐 계속. 근데 원숭이가 저 새끼가 왜 내 걸 따먹냐,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런 배우가 있었어요. 원키? 예? 지가 처먹으려고 원키? 하는 건데. 저기 있다. 먹으려니까 원숭이한테 공격당을 저기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집 건데 한국에서 온 배우가 따쳐먹으면 원숭이가 그 배우를 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오면서 뭐 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쩜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의 꽃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농장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데 뭐 각각 다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은 자기만 보이고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이고 들리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미래에서 현재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시간 여행자라고 불러요. 유튜브로 많이 봤고 시간 여행자. 그래가지고 뭐 1930년대 찍은 사진인데 핸드폰 같은 걸 찍고 들고 찍는 사람이 찍힌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핸드폰인지 아니면 그때 뭐 고구마 이렇게 처먹으려고 한 건지 뭐 그건 모르죠. 근데 너무 비슷하니까 그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시간 여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시간 여행자들이 생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 지금은 여기 기껏 한국하고 해봐야 3시간 차이에요 시차. 근데 이 경제의 발전이라든지 사람의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뭐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이 시간대는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지금 똑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전의 속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발전의 속도가 천천히 있는 곳으로 갈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간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거예요. 동시대를 살지만 시간 차이가 3시간이 아니에요. 스리랑카하고. 30년, 13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시간 여행자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 얘네들이 뭘 모르는구나.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모르니까 요걸 얼른 내가 탁 얘네들이 인식이 열리기 전에 해줘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에 서양인들이 딱 갔는데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우리나라로 치면 공기 놀이 같은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껌을 줬어요. 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주면서 집에 더 큰 거 있다고 그랬어요.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초콜릿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걸 보니까 그게 들리니까 얘네들이 그걸 모를 때 나 이걸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광물도 숲에 대한 것도 막 엄청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망고도 여기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비싸지 않은데 누군가는 그걸 받겠죠. 그러면은 뭐 막 그 숲을 막 그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때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들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딱 하는 게 그냥 거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을 이용한다. 그 장소를 이용하려 들거나 그 사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부를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건,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성경이라는 책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있어요. 오병 한자인데 뭐죠? 다섯 가지 병. 감기, 독감, 폐렴 이런 겁니까 지금? 오병, 댕기열, 말라리아. 엉망진창이네요, 진짜. 스리랑카까지 와가지고, 진짜. 야, 오병, 감기, 폐렴, 독감, 댕기열, 말라리아. 지금 엉망진창. 자, 오병. 보리떡 다섯 개. 이어. 물고기 두 마리라는 되게 간단한 뜻이거든요. 오병이어. 즉,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도를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성경 이야기 속의 기적이에요. 근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뭐, 처음 이제 막 그 설교를 하시게 된 분이 오병이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12명을 먹이고 나머지를 남겼다는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뭐야 이거. 물고기, 아니, 5병.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건데, 떡 5,000개하고 물고기 1,200마리로 12명을 먹였다고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 뭐 기적할 수 있지. 저번 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5병 이어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장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저 계속 지금 저렇게 소리 내는 애가 지금 공룡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룡이 알랄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젖소. 젖소를 스리랑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복이라고 불러요. 젖소. 저 젖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배우기에도 젖소를 되게 열악하게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앞뒤로 똥을 받으려고 너무 타이트하게 키우고 목을 묶어놔가지고 애가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풀을 주니까 먹고 배때기만 부르고 영양가는 건초를 먹거나 이제 사료를 먹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애가 배만 나오고 여기 엉덩이 쪽에 있는 골반뼈가 아예 밖으로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젖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까지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뭐 이제 젖을 짜고 나서는 감염이 될 수 있으니 한 시간 동안 못 앉게 해라. 그리고 풀을 말려가지고 줘야 영양분을 많이 줘서 젖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줬다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10리터 나오던 게 40리터 나와버려요. 그러면 4배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버려요. 그러면 10마리라면 40배 창출이에요. 네?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소 한 마리 갖고 10리터를 창출할 수 있는 걸 갖고 40리터를 창출하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매직이 있거든요. 이런 지식적 매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와 현대 산업사회는 그렇게 해서 기적을 5,000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10리터만 나오게 할 거를 막 5만 리터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기적을 바랬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두 종류예요. 5,000인분을 지가 처먹으려고. 우유 5,000인분을 제가 처먹으려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5,0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5,000명을 먹여 살리려고 5,000인분의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식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한 거예요. 세상에 실제 그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 얘기하시는 게 벌써 4배의 기적이거든요. 사장님 얘기대로 하면 젖 4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짜가지고 젖 하나 또 사. 예?
이번엔 졌으니까 이번엔 이겼소를 차면 되잖아요. 아이고 재밌다. 야 이거 엄청 재밌다. 엄청 재밌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돈 벌면 빅토리를 사면 돼. 빅토리. 왜? 그리고 문신도 부위로 해주면 되잖아. 소위 쪽에다가 젖 있는 쪽에다가 부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적이 창출되는 거야. 여기 천지가 노는 땅이에요. 풀 말려가지고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풀 말리게 하고 주고 못 일어나게 하고 좀 럭셔리하게 야 니들 소 좀 산책 좀 시켜라. 소도 삶의 만족도 높아지고 농장 생기고 5천배 5만배 5병이어가 아니라 뭐 무슨 뭐 50만병 500만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부산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 기적을 원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겠어요. 네? 심지어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빌고 교회 가서도 빌고 성당 가서도 빌고 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니면 절대적 그 존재가 묻는 거예요. 그럼 근데 왜 그 기적을 원하니 너는? 왜 5,000배, 5만배가 되고 싶은 거야? 그때 우리가 뭐 일단 줘보세요. 일단 그 기적을 줘보세요. 내가 그까진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일단은 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삶이 우리 자신의 우리의 미래에서 온 우리가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거든요. 야, 5,000인분을 너 혼자 먹어봐라. 배 찢어져 죽는다.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많이 때려쳐 먹으면 안 좋다는 거를 어떤 한 배우는 많이 음식으로 먹어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수희한테 공격당해. 그렇죠. 왜냐면은 인간의 건강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 이상으로 인간이 영광이든 사랑이든 존중이든을 먹어버리면 인간은 아주 고밀도의 에너지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버리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거나 너무 많은 존중을 받거나 너무 많은 박수를 받거나 모든 게 다 좋은 것이거나 그러다 보니 그게 우리한테 다시 안 좋아진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은 왜냐하면 이 땅을 이렇게 보면 이게 스스로 지금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걸 쉐어할 때 그 기적을 처음에 일으킨 그 장본인이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세상에는 가난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부자에서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가난할 때는 허무하다기보다 불편해요. 그리고 되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근데 부자가 되면은 그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고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아주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지구상의 끝자락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맛보다 보면 이상하게 허무한 게 생기는 게 좀 있거든요. 아, 이거 참 허무하다. 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걸 지금 몇 번이나 썼어요. 근데 헛되다는 말의 뜻은 모래를 자기 주머니로 움켜지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래를 이렇게 움켜지면 딱 잡히지 않고 보통 이렇게 새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쉐어할 때 그게 지식이든 뭐 돈이든 마음이든 내 좋은 필요 이상의 그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형점이 어떤 식으로든 맞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브리핑을 영어로 들었잖아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네, 화난 거 아닙니다. 네, 화난 거 아닙니다. 저도 못 알아보게 글을 썼네요. 자, 이 스리랑카가 보였던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누군가를 되게 도와준다, 도와주고 싶다, 강력한 결핍을 경험했다가 아주 좋아진 사람. 그때 정말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기 팔찌처럼 내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